주택담보대출 금리가 3%대로 올랐습니다. 지난해 6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.5%로 내린 이후 시중은행은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를 2%대로 유지해왔는데 지난해 말부터 다시 슬금슬금 올린 겁니다. 이에 비해 예금금리는 여전히 1%대에 머무르고 있어서 고객들의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. 뉴스인뉴스 손승욱 기자입니다. 회사원 이모 씨는 이사를 하려고 최근 대출 상담을 받았다가 부쩍 오른 금리에 고민이 커졌습니다. 금리가 계속 좀 오른 것 같아서 조금 막 손해보는 느낌? 막 이런 느낌도 좀 있고 좀 고민을 좀 더 해봐야 되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. 실제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는 이번 달에는 더 올라 3%대 중반까지 치솟았습니다. 이에 따라 2억 원을 대출받을 경우 지난해 8월에는 한 달에 30만 6천 원의 이자를 내야 했지만 이달엔 35만 7천 원을 내야 합니다. 한국은행이 정한 기준금리가 그대로인데 이렇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르는 건 시중은행들이 대출을 해주기 위해 자금을 조달하는 데 드는 비용인 코픽스 금리가 올랐기 때문입니다. 미국이나 다른 글로벌 국제금융시장에서 자금 조달이 힘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보다는 대외 자금 부분에 대해서 더 크게 민감한 반응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. 이달 들어 대출 심사가 강화된 데 이어 금리까지 오르자 고객들의 부담은 더욱 커졌습니다. 상담받으시는 고객님들께서 이제 대출 받는 것 자체에 대해서 좀 부담을 느끼고 계십니다. 전화로 이제 금리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여기에 소득 심사 등으로 대출이 점점 까다로워지면서 자칫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. SBS 손승욱입니다.